안녕하세요.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초급 문제입니다. 초급 문제치고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. 백을 잡는 방법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는 어떨까요? 그럼 백이 요 자리에 나가지고요. 지금 여기 안 넣을 수 없죠? 아, 이렇게 되면은, 아이고, 이거는 크게, 최고 크게 살았는데요. 예, 이건 실패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. 요 있는 수가 아니고, 요렇게 일단 궁도를, 백이 요 자리가 급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고요.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때 가만히 이어지면은 요 집이 옥집이 됩니다. 백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요세점 먹고 나면 되겠죠? 둘 곳이 없죠?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 이쪽을 둔다?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잡아버리면 되겠네요. 예, 요렇게 놓으면은, 그러면은 뒤에서, 이거 궁도를 줄이면 안 되는데, 여기 이어지면은, 예. 이어지면 되겠죠?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꼬부리는 수한 수로 백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백이 여기 놓을 때 가만히 이어주는 수만 알면은 예, 이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초급 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